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늑대에서 그 칼이랑 방패를 얻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필론의 숲에 가서 던전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건 다 스킵 할 텐데 스킵이 안 되네요. 이건 지금은 목더미를 계속 물어서 잡았는데 나중에 미드라가 결계 같은 거 지게 해줘서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워프존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은 쓸 수 없고요. 필론의 숲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건너뛸게요. 이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던전에 가기 전에 여기는 워프존 이벤트가 또 있네요. 그 연못에 가면은 빛의 요정 라고 해야 되나? 그 요정이 빗방울 모으기 미션을 줍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오늘 방송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목덜미를 잡 물어주고 있고요. 한 마리만 남으면은 나머지 두 마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미드나가 두 번째에서 도와줄 거예요. 게임이 안 끝날 거거든요. 이제 결계를 지게 해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한 마리씩 연속으로 잡을 수 있어요. 보자. 이쪽이네요. 강에 가면 저기 얼룩진 게 보이는데 빛의 그릇에 물방울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어차피 시도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센서를 켜고 보면은 잘 보여요. 물방울은 가까이 있으면은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쫓아오진 않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죠. 일단 이쪽엔 열쇠가 없어서 열쇠는 뭐 사람일 때 필요하긴 한데 여기 한 마리 붙어 있네요. 덤으로 하트를 얻었고요. 땅이 빛날 때는 먹을 게 있다거나
하고 들을 수 있다는 뜻이라서 하면은 하트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골 루피라든가. 여기 집안에는 두 마리가 있는데 좀 안 보이죠. 여기 처음으로 센서를 켠 상태에서 사람이랑 대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대화 안 하면은 안 나옵니다. 두 마리가 다 죽었고 하나 둘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쪽 구역은 다 한 것 같으니 여기 개구멍으로 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관계 아직 켜 있다니 다행이네요. 마이크 고정하는 게 분질러져서 고정이 안 돼서 턱에 딱 괴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결국 지구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이쪽에 가면은 미드나가 건너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는 곤충이 없고 이쯤에 세 마리가 있네요. 다 먹었고 여기서 건너왔으니까 아이고 떨어질 뻔했네요. 리드너의 도움으로 열심히 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뻔했네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 뭔가 있어요. 곤충들이 안 바닥에 다시 숨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워프존을 만들어주네요.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잡으시면 편합니다. 좀 세 마리가 좀 힘들면은 한 마리를 우선 잡고 두 마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24로 피면은 간당간당 할 것 같기도 한데 보이죠? 세
센서를 켜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 마리 머리도 어디 갔어? 안 죽었네요. 원숭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네요. 건너뛰면은 마지막 샘으로 강제 워프 당합니다. 사람 모습으로 다시 와야 돼요. 선택받은 용자라니. 사람의 때는 역시 구르는 게 빠르죠. 지금 저쪽 사람의 때는 못 넘어가니까 아저씨한테 빠르게 걸어봅니다. 아무리 보통 형님 같은데 형님이라고 하네요. 백높이라니. 병이랑 같이 주면은 땡큰데 백높이가 없어요. 던전 돌고 말에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풀을 피면서 백높이 모을 자신이 없거든요. 일단 등불을 켜고 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등불을 안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길이 보이니까 저걸 보고 가도 됩니다. 조금 많이 부딪히긴 하네요. 여기서는 원숭이님께서 제 등불을 훔쳐가는 이벤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도둑놈의 시키. 따라오라고 하네요. 원숭이가 가는 길을 착실하게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박쥐랑 뭐 적들이 나타나면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뭐 그 바람의 택트 할 때는 배 타고 한 10분씩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짧죠. 그나저나 나중에 활 쏘는 거랑 기마전이랑 걱정이네요. 가까이만 있으면 주목 버튼을 써서 잡을 수 있으니까 편한데 기마전이랑 그 다른 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 왔네요. 요 위에서 등불을 버리고 가실 예정입니다. 빨리 와라. 이미 올라와 있는데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네요. 이럴수가. 여기는 안개도 없는데 어디 따라오라는 거지.
소중한 등불을 주스로 하는데 죽진 않고 쇼만하네요. 기름이 바닥에 났어요. 여기는 요 다리 부품을 기억해 주시면 후반에 좀 좋으실 거예요. 제가 웃긴 게 저기 있을 때 들어가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잡았더니 멋있다고 하네요. 등불을 세팅하고 채워줬습니다. 여기 통인데 20 높이를 넣어주죠. 여기다 1로 빛 넣고 가면은 짠돌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검수를 배우나 봅니다. 나중에 하울링도 배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두셨네. 용사에게 휘사이기를 가르쳐 주시네요. 마무리 공격 대충 때리고 맞는. 배웠습니다. 스킵하고 싶은데 스킵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던전을 갈 수 있게 도착했고요. 필론의 숲 던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회신자인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좀 빨리 오긴 했는데 한 10분 안에 꽤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준비만 해놓고 오늘은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이나 줬으면 좋겠는데 하트가 나왔네요. 숲의 신전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